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이 어려워 폐업 과정에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취업을 원하거나 준비하려고 할때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맞춤형 취업 기본 교육을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여드리는 이른바 재기교육이 있습니다. 이 재기교육을 맡은 담당자들의 워크숍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올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하반기 재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지역본부, 그리고 재기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수 교육기관의 운영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재기교육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7년 사업의 마무리랑 그리고 차년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우수 교육기관의 벤치마킹 그리고 성과 공유나 그리고 한 자리에 교육기관 담당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호 의사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우수한 교육기관이 선발되어서 재기교육기관이 좀더 실효성 있는 재기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기대 효과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취업 전문 위탁기관의 교육 사례를 전해 듣는가 하면 재기교육 기관이 교육대 유의할 점도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개인이 해야 할 역량과 태도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근데 이두 가지는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사회적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개인의 어떤 역량과 태도가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당신이 놓여져 있는 환경, 주변 환경, 당신이 놓여져 있는 2017년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인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많은 이어진 시간에는 우수 재기 교육기관 담당자가 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교육은 1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폐강이 되기 때문에 홍보 및 교육 참여자 모집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 초에 이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이제 모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참석한 위탁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워크숍이 자주 열린다면 재기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육받고 난 후에 정말 교육이 중요하는구나. 현장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노하우나 또 어떻게 해야 이 재기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운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교육이 잘 짜여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평등 교육도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다른 교육기관들끼리 교류할 시간이 없었는데 서로 교류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점, 잘 되는 점 그런 것들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았습니다. 폐업을 예정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교육. 재기교육 위탁 기관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 운영과 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맡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한데요.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